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굉장히 신비로운 핵이성 어류인 연어인데요.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9월 달부터 보통 11월 달 사이가 산란 시기인데 이 연어들이 핵이성이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북태평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물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다가 45,000km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다가 7, 8년 차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직접 족대로 잡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힘이 없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직접 금어기 전인 굉장히 신선한 연어를 만나보기 위해 직접 양양 남대천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바로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연어입니다. 번식기나 산란기가 되면은 주둥이가 길어지면서 개처럼 생겼다 해서 개연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맛이 없어서 식용으로 주로 쓰지는 않고 훌칙이라는 낚시를 많이 즐겨 하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직접 자연에 있는 연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오! 야, 이거 커 보이시네요. 여기가 점점 초입 부분 오니까 물이 깊다. 와, 손 떨려요. 추워요. 근데 이 연어를 이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가, 물론 헌터빵님이 드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그 수빙수님에게 한 마리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곳 있잖아요. 이렇게 좀 구석진 곳에 이런 데서 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그런데 안 쉬고 있대요. 아, 네. 보이시죠? 이게 연어가 이제 꼬리힘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연어가요, 사실 진짜 어디 있을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물이 쎄도 이런 데 헤엄치면서 다니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야, 그거 진짜 찾기 진짜 힘드네. 어디? 너무 빨라. 와, 저기 있었어요? 미사일처럼 나갔어. 또 없어요. 갑니다. 야, 발견했어. 그래도. 그래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뭐야, 이건 그냥 잡히는데요, 형? 뭐야, 뭐가 잡혔어? 뭐야? 뭐야,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만큼 잡혔어요. 뭐예요? 기름이 튀김으로 당겨? 와, 몇 마리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어가 많이 안 보이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금어기 때 제일 많은 연어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민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야생동물들이 여기 앞에 놀랐다. 와, 이거 설명하다가 아니 바로 앞에 있었는데 또 도망갔어요? 우리가 도망갔어. 아, 잡혔어. 어? 진짜 연어 있다. 지금 여기 안에 있었거든요. 아직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저기 있다 얼굴 있네요. 저기 있다. 제발. 야, 잠깐만요. 뭐야? 보여요. 잠깐만요. 보여요? 뭐야? 뭔지? 여기 나가려고 해요. 나갔다. 빨리 나가요. 여기 거기로 주세요. 아니, 이거 못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저기 있다. 저기 뒤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저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지금 여기 꽤 뒤쪽으로 어딘가 이동해요. 저기 얼굴 좀 있잖아요. 카메라에서요? 저기 있네요. 근데 손을 넣어볼까? 아니, 손 그냥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돌릴 거예요, 형. 조심해야 돼요. 제 힘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야, 뛰쳐나가지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돌에 걸어주세요. 네, 이렇게. 오케이, 일단 이렇게 막고. 또 이렇게 막고. 와, 저거 어떻게 들어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저 같은 나무 막대기나 그런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로. 슬슬 나오는데? 대가리 좀 더 앞으로 뺐죠? 조심하세요. 손 조심해요. 저 안으로는 못 넣어요? 제발, 나와. 장갑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 나 그게 위험한데, 그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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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통 개연어라고 불리거든요. 어? 뭐야? 잠깐만. 오. 왜 안 움직여요?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개쩔죠. 와. 수컷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입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아, 아, 라가리가 엄청 길구나. 와, 크기 보세요. 여기 왜 상처가 이렇게 커? 이게, 이,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수컷들이랑 영역싸움 같은 걸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우니까 부딪혀서 리진다고도 하는데. 허다방님 입이 왜 촉촉해요? 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침 돋은 거예요. 와, 이거, 근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나? 와,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연어 지금 죽은 거면은 아 부패 됐나? 아, 근데 이게, 근데 아가미 이거 보면은 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아가미 색깔 보고든 보통 그 아가미는 이거는 대표적인 거라서.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 빨갛잖아요. 에이 근데 이거 저 먹이러 가는 거 아니 진짜 눈도 엄청 저, 이거 봐 이거 봐 잠깐 이거 내가 봤을 때 3시간 전에 죽었어 쟤 냄새 아니 뭐 의사세요? 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진짜 1도 냄새 안 나요. 진짜 코 대고 맡았죠. 아니 근데 조금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컨텐츠 저희가 지금 몇 시간째 거의 4시간째잖아요 지금 거의 포기 상태로 다다를 쯤에. 근데 아니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부패 될 거란 생각도 해요. 이게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아 근데 이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연어를 헌터팡님께서 귀엽고 찾았는데 아쉽게도 죽은 개체예요. 그래도 와서 본 게 어딥니까. 그래도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미럼 친구 줄 건데 얘가 수컷이에요. 다행히도.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요만한 연어를 잡지 않고 주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친구들이 진짜 태평양까지 가다가 다시 우리나라까지 다시 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그거 있잖아요.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물냄새 맡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후각으로 온다고 하는데 되게 신기방기한 것 같아요. 가자. 지금 헌터빵님 집에 이제 연어를 손질해 가지고 먹으려고. 안녕 장만이 쪼여버리기. 가죽이 엄청 질기죠? 가죽이 질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 막 있죠? 이거를 지금 솔 같은 걸로 다 원래 조사해야 되거든요. 아... 방금 뼈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집 분리 뭐 소리? 그래 뭐 분리 뼈 잘 드시죠? 네? 예? 그럼 얘도 옆으로 해가지고 라사. 아... 오 이건 맛있겠는데? 뭐 그건 많이 혼자 드세요. 아니 회 불리는 건데? 야 하나는 회고 하나는 에어프라이기에.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야 이제 완성이 됐는데 경호떡방님 영상 찍으면서 좀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거 연어 이거 후추랑 소금만 뿌렸어요. 후추랑 소금만 뿌렸는데 이건 진짜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먹을만 합니다. 근데 아 이거 이게 왜 먹으면 맛이 없다고 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